안녕하세요. 휴먼 레벨 컨트롤 소딥 리인포스 러닝의 발표를 맡게 된 조현덕입니다. 이 논문은 DQN에 관한 논문으로 제가 광학습을 처음 공부하게 되어 기존에 있는 배경 기술들을 이해하기 위해 선택하였습니다. 목차는 Introduce, Solve, Detail, Conclusio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논문은 DQN이 처음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광학습 방식인 Q러닝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Q러닝은 Q테이블을 기반으로 액션을 선택하고 수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얻은 보상으로 Q테이블을 갱신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Q러닝은 스테이트가 커지게 되면은 Q테이블에 필요한 저장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메모리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논문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로 굉장히 많은 양의 스테이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큐테이블을 만들기에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이 문제를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원하는 아웃풋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 논문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큐테이블 대신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들은 많이 있었으나 결과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샘플 데이터 간의 연관성과 두 번째로는 타겟 네트워크가 계속 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샘플 데이터의 연관성은 근처 데이터를 순서대로 집어넣었을 때 원하는 그래프로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매번 가중치를 업데이트함으로써 타겟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는 샘플 데이터 간의 연관성 문제를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를 사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계산되면서 생기는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다음 스테이트를 바로바로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축적시킨 뒤 이를 랜덤으로 뽑아 학습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그래프가 어느 정도 수렴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겟 네트워크가 변하는 문제입니다. 네트워크를 두개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기존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를 따로 두어 기존 네트워크는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일정 스텝이 지났을 때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타겟 네트워크가 계속 변하는 현상을 대안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이 표는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와 타겟 네트워크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차이를 보여줍니다. 오른쪽은 둘다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학습이 잘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왼쪽은 둘다 적용하는 것으로 학습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습의 세부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인풋 데이터의 양을 줄이고 네트워크가 흐름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4개의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래 구조에는 인풋 과정에서 액션을 빼버리고 큐 밸류를 여러 개 뽑아서 연산량을 줄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큐 밸류 중 가장 높은 값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보상이 높은 액션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큰 구조로는 CNN을 사용하여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웃풋은 가능한 행동의 개수로, 이 경우 6개로 블록기 게임에서 가능한 행동의 경우가 6개인 것을 뜻하고, 게임별로 크게 4개에서 18개까지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옵티마이저로는 RMS 프로브 사용했고, 첫 100만 프레임으로는 현재 데이터의 영향을 점점 줄여나갔으며, 이후 0.1으로 고정되고, 5천만 프레임을 학습하였으며, 이유는 한 38일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리플레이 메모리로는 100만 프레임 정도를 저장하였으며, 프레임 스키핑 기법을 이용해 각 프레임마다의 하나씩 프레임을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그리디도 적용하여 5% 확률로 랜덤한 행동을 취하게 되고, 사전 지식이 없는 단순한 인풋이 들어갔으며, 사람 테스터의 경우 정지, 세이브, 로드 없이 게임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DQN의 알고리즘입니다. 큐러닝 알고리즘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를 위한 버퍼를 사용하는 부분과 두 개의 네트워크를 두어 타겟 네트워크를 시스템마다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이 표는 여러 가지 게임에 대한 성능 비교표로 여러 가지 게임에서 사람과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부분은 퍼센트가 넘으면 사람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러 게임에서 사람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해한 결론으로는 이전에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만 광학습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고차원 데이터도 광학습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모델 프리 알고리즘으로 하나의 에이전트로 다양한 게임에서 사람보다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논문에도 아타리 2600 게임들에 대한 리니어 러닝을 사용한 성능과 DQN 성능을 비교한 것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게임에서 DQN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DQN을 이용한 블록 깨기 게임을 학습한 영상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